자, 그럼 오늘도 한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리 정프로와 함께하는 징징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후반에 아니 표정이 네, 직장인이시고요. 표정이 진지하신데. 일단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좀 추레한 외모로 오셨습니다.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성분들은 화장하시고 네. 막 그렇게 오시던데 수트 너무 입고 오시니까 좀 우리가 부담되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수트. 오늘은 진짜 징징의 느낌이 살짝 좀 있습니다. 네. 닉네임은 쿡광이군요. 쿡광 로켓 추락. 보통 쿠팡 로켓 배송 뭐 이런 건데 쿡광 로켓 추락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아마 쿠팡에 관련된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쿡광 로켓 추락님. 계속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뭐 추락님 정도로 할까요? 네. 아, 네. 추락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어서 오셨습니다. 네. 인천에서 오셨네요? 예, 인천에서 왔습니다. 무슨 부서요? 남동구. 남동구. 네. 네. 62% 마이너스네요. 네? 네. 어떻게 네. 공모할 때 들어갔네, 쿠팡을? 아니죠. 공모를 못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간 거죠. 계속 지켜보다가 그때는 제가 공모라는 방법도 모르고 아빡 잘 모를 때라서 이제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43분쯤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게 늦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원래는 몇 불까지 갔죠? 이게 한 45불 아마 기억합니다. 48불 아마 그럴 겁니다. 제일 비쌀 때 그게? 네, 네. 거의 시초가가 제일 비쌌어요. 맞아요, 그 46불이 네, 최고가. 네, 그날이 제일 비쌌을 거예요. 네, 네, 그날 네, 이후 거의 곧 회복 못했을 걸. 지금 몇 불이에요? 지금 제가 얼마 아까 보고 왔는데 12점 얼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12불. 네, 네. 그래서 물 타서 지금 68이군요. 62군요. 예, 안 탔으면 72 됐을 겁니다. 물을 21불쯤에 탔는데 네. 저는 그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아, 21불에 네, 어떤 근거죠? 아, 그 왜냐면 그때 한동안 상당 기간 좀 이렇게 21, 26불을 계속 박스 꺼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 한 번 21에서 26 갔을 때 다시 내려오길래 이거는 이쯤에서 유지되나 보구나. 아하. 이제 왜냐면 그때 막 덕평 물류 창고 사고도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반등 있고 막 뭐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사가지고 30불 때만 가면은 똔똔 친다 거의. 네, 사실은 이런...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했죠. 네, 아 내가 너무 모를 때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크게 배웠다 생각하고 나오자 생각했는데 다 듣고 있죠. 네, 아직 다 듣고 있나. 도대체 이 주식시장은 수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맨날 수업료래 사람들이.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딱 듣는데 살짝 해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올라 그러면 이리 와. 네. 네, 강력하게 물렸죠. 네. 12불 때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그 지금 이제 한 번 더 물 타야죠 그러면 이 정도 떨어져. 이게 사실 그 신청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12불이 되니까는 지금은 좀 뭔가 이렇게 사볼만하다.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막 제가 징징쇼를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다 너무 제의 같아가지고. 아니, 살 돈은 있으세요? 아, 제가 이렇게 거액으로 운영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목돈은 갖고 있어서 현금. 그럼 지금이 바로 목돈이 들어갈 때. 바로 지금입니다. 그 목소리에 제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62% 마이너스 났죠. 네. 이거를 가려면 5%만 올라도 이게 본전이 될 수 있게 가장 큰 목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단을 한 14, 15불까지 낮출 수 있다고. 예, 네, 그럼 바로 가는 거죠. 예, 네, 뭐가 두렵죠? 사실 계산기도 그렇게 말을 해줘서. 네. 네. 근데 이게. 네. 네, 아무튼 근데 설득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한번 저는 이제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제일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자, 종목에 대한 얘기는 우리 염이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쿠팡. 예. 네. 물론 이제 국내 중시는 아닙니다만. 근데 뭐 진짜 많이 빠져서 좀 이제 안타까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쿠팡은 사실 이제 이게 주가도 주가인데 많은 분들이 제발 안 망했으면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쿠팡이? 소비자분들. 그렇지. 잘 쓰고 있으니까. 잘 쓰고 있으니까.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보통 이제 초록창에서 많이 검색들을 하시는데 그냥 이제 쇼핑할 때는 그냥 이 쿠팡 거기 창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가격 비교해서 하신 분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편화돼 버린 거죠. 이제 쿠팡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이제 그동안 뭐 아시겠지만 돈을 못 벌었잖아요. 뭐 맞아요. 뭐 네. 적자가 뭐 네. 그냥 보통 적자가 아니고 너무 큰데 이게 근데 상장할 때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네, 부여받았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논란은 많았죠. 이게 뭐 타당하냐 마냐. 근데 이제 지금 20조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뭐 여기 박종대 연구원님도 자료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참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1분기에 영업 손실이 2,480억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좀 더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쪽 이 회사가 어쨌든 유통회사잖아요. 네. 유통 부분 쪽에서는 그 이게 에비타라고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인데 여기에 보통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이제 빼잖아요. 비용으로. 근데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은 아닌데 비용으로 이제 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고 더해주는 거죠. 그거 기준으로 이제 이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뭐 현금 창출력을 좀 보는 건데 요거 기준으로는 유통 사업이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해버렸대요. 돈을 번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럼 어디서 돈을 좀 까먹었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가상각비고 네. 거기다가 그 쿠팡 이츠라든가 쿠팡 페이 뭐 OTT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쿠팡 플레이인가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마케팅비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까먹었다. 그러니까 본업은 유통이잖아요. 네. 유통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6월부터 쿠팡 멤버십 가격이 2,000원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더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용은 좀 괜찮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점유율인데 이번에 점유율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쿠팡이? 쿠팡 점유율이 지금 이번에 4.6% 정도나 올라갔대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고객당 매출도 16% 증가했고 실제 활동하는 유저가 우리나라 뭐 인구가 이제 5천만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실제 액티브 유저는 1,800만 명. 요 정도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네네. 와우 회원이 9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거래액도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봐서는 좀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가는 것 같아요. 유통 온라인 유통 쪽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요새 온라인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안 주니까 시장 그렇죠. 자체가 이제 겹친 그런 거지. 예, 그런 할인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도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 미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과점화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쿠팡이 지금 데이터만 보면 점점 이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고 아까 에비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흑자 전환도 성공했고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도대체 너네 돈 언제 벌 거냐 이건데 이 우려가 이번 1분기에 좀 해소된 것 같아서 좀 희망은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그 쿠팡으로 마이너스 많이 났잖아요. 네. 그걸 쿠팡으로 꼭 복수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그 마이너스 폭이 예를 들어 뭐 천만 원이다 치면 다른 투자로 천만 원을 벌어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쿠팡에 물타갖고 그 마이너스 폭을 회복하는 거나. 네. 그래서 제가 네. 완전히 이거 손실을 다 만회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이제 무슨 정보를 봐야 되지? 그 다음에 나의 투자 적성은 어떻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사실은 손실을 완전히 메꾸지는 못했지만은 지금은 많은 자산 한 70% 정도가 지금은 미국 미장에 다른 종목들 네 근데 이제 미장 투자를 할 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다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네. 주로 이제 뭐 PER이나 ROE 그 다음에 배당률 그 다음에 뭐 52주차 고점 대비 얼마 현재 있는가 뭐 PBR 이런 그러니까 주로 그런 양적 수치들 중심으로 보면서 배당 귀족하고 그 다음에 배당 킹 배당 귀족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성향이 조금 배당 투자 성격으로 좀 많이 가 있는데. 네. 그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는 막 한국 주식에서 이제 염이사님이 막 정보가 많다. 요즘에 검색만 하면 너무 다 나온다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은 노이즈더라고요. 아. 카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많죠.
제 성격이 되게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 정보만 갖고 선뜻 결정을 못 하고 계속 이제 더블 체킹에 트리플 체킹에 쿼드러플 체킹에 막 이렇게 체킹을 하다 보면은 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그 호흡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저희 김동완 부장님이 본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는 제가 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는 시간을 줄인 게 다음 날 피로도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세요? 업무를? 저는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급여가 또 그렇게 많지 않고 많지 않겠죠. 상여금도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제 28개월 차 아기를 또 육아를 하고 외벌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정말 농부가 씨 뿌리는 심정으로 막 하다 보니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다 보니까는 배당금이라도 받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배당주들로 해서 한 17개 정도로 구성을. 근데 그 중에 비중이 쿠팡이 제일 많아요? 아니요, 쿠팡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죠. 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아마존을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존 가격이 180불인가 170불인가 그랬어요. 그 경험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마존을 그 당시에 사실은 유학을 할 때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는 미국은 웬만하면 픽업트럭이든 아니면 자기 승용차를 보고 대학생들도 다 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생필품을 다 아마존으로 사는 경험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그땐 몰랐죠. 그냥 편리하다고만 알았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쿠팡이 거의 그 형태 제가 아마존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못 꾼 꿈을 쿠팡으로 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꿈이 악몽이 예,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쿠팡은 약간 좀 동업의식도 있어요. 물론 쿠팡이 뭐 요즘에는 뭐 사회면에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노동 문제나 이런 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곧 해소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약간 동업자 정신도 있고. 저희 와이프가 또 원체 쿠팡을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쿠팡도 근데 우리 저 추랑님을 동업자로 생각할지는 그건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본인만 동업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쿠팡이 같은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그럴까? 그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하면 나는 계속 생각나는 게 빌 에이크먼이 생각난다니까. 걔 누군데요? 한번 얘기 안 했나? 그 빌 에이크먼이라고 그 지금 현존하는 투자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지. 그게 영 그 워런 버핏이라고 평가받은. 아마 그게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펀드 매니저 그 빌리언스인가? 그 실존 모델이에요. 실존 모델은 아니지. 이 사람은 뭐 감옥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류의 정말 천재적인 투자자인데 퍼싱 스퀘어 캐피탈이라고 상장하는 날인가 상장한 다음 날인가 이 사람이 1조 5천억 정도를 기부를 해버려요. 이 쿠팡 주식을. 근데 그 뉴스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왜 하필 쿠팡 주식을 현물로 기부할까? 자기 이름의 자선 재단에 기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쿠팡 투자자 가운데 아주 운 좋은 시기에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쿠팡 투자자 가운데 아주 운 좋은 시기에 투자자다. 그건 뭐냐면 비상장 주식에서 투자해서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100조를 친 거지. 그걸 매도를 할 수는 없었을 거야 아마. 락업이 걸렸든지 아니면 그 대신 이제 기부는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기부 많이 해준 그 사람이군요. 네, 기부하면 이제 그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를 대신에 이게 약간 잘못 번역인가? 기사를 보면 김범수와 쿠팡 팀에 감사한다 했는데 김범수는 카카오인데.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아마존과 이렇게 기시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맞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그 기시감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기시감. 감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아마존의 밸류에이션과 쿠팡의 밸류에이션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결론이 난 거고 쿠팡은 이제 캐시온마크가 있는 데인데
문제는 이제 아마존의 어떤 성장의 궤적을 쿠팡이 그릴 수 있는가? 한국에서 그린다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 격차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그렇죠? 한국에서 쿠팡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네. 한국에서만 그래서 마켓셰어 진짜 한 50% 장악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흑자가 날까? 예. 아마존이 한 거는 사실 아마존이 요즘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네,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참 그렇죠. 국민들은 많이 잘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떨까?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이렇게 날아다닐 때 뭐 지금도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글과 컴퓨터가 또 한참 막 우리나라의 또 토종 뭐 이랬고 소프트웨어 업체로 막 엄청 각광을 받았었다. 그 정부에서 또 밀어줬지. 네. 전체 공무원들 다 무조건이지 그리고 아래 한글 써야 되고 막 네. 이런 정부 투자 기관 다 아래 한글. 네. 지금 안 그런가? 지금은 아마 좀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밀어주고 해도 가치가 그렇게 뭐 높은 가치를 부여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튼 쿠팡이 우리나라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그 지금 미국의 그 시총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외로 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해외 그죠? 지금 나가려고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사업도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핵심은 국내다 보니까 해외는 아직은 뭐 큰 성과나 이런 게 뭐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손정이는 어떻게 됐지? 쿠팡을 다 팔았나? 손정이? 손정이 그 애플 TV에 우린 폭망했다라고 있어요. 아 그건 저 우버다, 저 우버랜다, 저 위워크. 아 재밌더라고요. 위워크에 손정이 역으로 나오지 저 네. 한국 그 김희성 씨인가? 김희성 씨. 아 네. 어울리더라고. 네? 어울려. 네, 재밌습니다. 네. 뭐 그럼 그렇고 쿠팡 손정이 이제. 아직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지분율은 아마 29% 정도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저 꽤 많이 팔았을 걸. 예. 네. 기사 검색해 보면. 예. 기사 검색해 보면 좀 팔았네 보니까. 주요 주주가 이제 소프트뱅크랑 이제 2대 주주가 그 모건 스탠리. 여기가 8.6%. 모건 스탠리예요? 예, 모건 스탠리 2대 주주.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걸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왜 이렇게 무시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우리 추락님은 이건 그냥 내가 버는 돈의 일부를 계속 쌓아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제 투자할 거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는 거 아니면 언제 목표가 있어서 얼마의 돈을 모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식 끝 이렇게 뭐가 있나요 계획 같은 게? 원래 쿠팡은 되게 소소한 목적으로 산 거예요. 제가 노트북을 교체해야 될 때가 됐는데 교체할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게 애플 제품으로 바꿔야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애플을 못 사고 중고를 샀죠. 아니 그러니까 쿠팡으로 벌어가지고 네. 애플을 사자. 네네. 네, 그런데 네. 당근마켓으로 갔군요. 그래서 네 당근도 아니고 지인한테서 샀는데. 아 네, 당진의 네. 당지 당신의 네, 근처가 아니고 당신의 지인.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지금 뭐 배당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이 갖게 된 거는 이제 좀 장기간 제가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냥 꾸준하게 사면서 배당은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자. 그래서 내가 설사 나중에 일을 못하더라도 내 자본은 일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길게 생각해보려고 지금은 연 한 5에서 10% 사이에 수익률을 한번 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제가 쿠팡에 뒤고 나서는 사실 그 매수 매도의 그 차액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배당 수익으로 내 투자금 대비 배당 수익금이 한 5에서 10% 희망은 10에서 15%인데 일단 네. 5에서 10%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생각을 해 놨는데 아직은 3%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네, 네. 제가 볼 때 그 이른바 에이밍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잘못 정하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나는 애플 노트북 사겠다. 이건 난 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 그때 이걸로 내가 G10 노트북을 사겠다. 아, 이랬으면 괜찮아. 무리수 넣는다. 이랬으면 아, 또 무리수 넣어. 수익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제 하는데 그건 좀 무리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배당, 예. 배당을 포함해서 5에서 10% 네. 수익을 내면 만족스럽다 나는. 네네 그렇게 그게 목표다. 근데 수익률로는 그렇고 배당금은 따로. 네 배당금은 한 300 정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아 절대 금액으로. 네네 절대 금액으로. 우리나라 지금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2.5% 2% 2% 되잖아요. 네. 그래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배당 수익률이 2%라고 맞습니다. 치면 네. 연 300만 원을 하려면 네. 얼마를 해야 되죠? 뭐. 연 300? 연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을 얼마를 갖고 있어요? 1억 5천 갖고 있으면 되나? 네. 1억 5천 정도를 주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배당금을 300만 원 받으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괴리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금을 포함한 전체 운용 수익률의 목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300만 원이고 5에서 10%는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 뭔가 이제 원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투자 원금이 어느 정도 네. 돼야 되는 계산이 딱 나오는데 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희생하시고 음흠. 수익률 왜냐하면 금액을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저 비영리 단체에 계신데 갑자기 뭐 투자 원금을 5천 1억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네, 같고 네. 그러면 수익률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5에서 10% 수익이 목표라면 저는 종목을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그건 성공의 확률을 낮추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에서 10% 하면 저는 그냥 지금 ETF 같은 걸? 코스피를 사든지 S&P를 사든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 만약에 새로 사신다면 다행스럽게 최대 20에서 30%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S&P의 수익률이 한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으로 이렇게 네, 환산해 보면 네, 네, 네. 그죠? 근데 맞습니다. 그게 평균이니까 그냥 나는 아이 뭐 신경 안 쓰고 5년 내지 10년 정도는 갖고 있겠지. 갖고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 투자가 제일 평이한 투자고 아까 말씀하신 육아나 회사 일이나 본인의 어떤 전혀 다른 신경 쓸 필요 그런 없고.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쿠팡으로 만약에 내가 연에서 5% 투자 수익을 내려고 쿠팡을 산다 그거는 전 반대죠. 쿠팡은 나 이거 대박 낼래 내가 원본 손실 확실히 나더라도 나 대박 한번 내볼래 물타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벤처 기업성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유의 주식을 사면서 나 연에서 5%에서 10% 목표 수익률 그거는 기승전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죠? 네. 에이밍이 좀 잘못됐죠? 에이밍 완전 완전 네, 잘못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적절한 에이밍 그렇습니다. 에이밍 네. 그걸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국내 주식으로 가시죠. 국내 가고 싶은데 참 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이오부터 손대야죠. 시작은 바이오입니다. 시작은 바이오. 제가 그 쿠팡 전에 네. 그 대한전선을 1200원에 샀었어요. 네. 대한전선. 네. 아, 근데 네. 생각과 네.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 고르는 거 전혀 반대 전혀 반대 반대를 고르시는데. 아 네. 생각 굉장히 뭐 이렇게 모더레이터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주식을 고르는 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신데. 예, 그 모더레이터 하게 된 건 이제 이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아. 네 그렇게 된 건데 대한전선이 1200원에 사가지고 제가 2200원에 팔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동국제강도 7800원에 사가지고 24,000원인가를 찍는 걸 보고 좀 놀라가지고 제가 좀 더 기다리다가 22,000원에 어쨌든. 팔았었는데 3배 났네. 이제 그 경험을 처음엔 무섭기도 했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의 어설픈 포트폴리오로 아 그런 되게 정체돼 있고 조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도 있지만은 쿠팡 같은 것도 그래도 하나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 쿠팡을 들어갔는데 쿠팡은 이제 그동안 네 그동안 번 거를 이제 다 까먹게 만든 거죠.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아주 막 지금 현재 총 수익으로 따지면은 한 0.7% 정도밖에 수익이 그 손해가 아니라서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본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또 화날라고 화날라고 갑자기 중복 아니 62% 마이너스 나서 나 꼬져갖고 내가 간만에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전체적으로 한 지금 0.7 마이너스라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미장으로 돌아서면서 아.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좀 살아야 돼요. 네. 그 말씀을 꼭 왜 하셨습니까요? 우리 진진 씨도 좀 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화나네. 아니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0.7이면 네? 플러스지. 마이너스 지금 20, 20 아니, 우리도 좀 고려 좀 해주세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 네. 화나네. 아 근데 그. 저는 이제 이 추랑님이 그 대세 지장 없는 선에서 금액을 정하고 주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배당 투자나 인덱스 투자 말고 네네. 그냥 종목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하는 투자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낌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아까 대한전선 또 하나 뭐죠 동국제강. 동국제강. 네. 그리고 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10번, 20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불행히 이제 쿠팡에 걸린 거는 아마 아까 그런 유학 시절의 기시감 같은 거에 어떤 네네. 감으로 하는 투자를 예. 하셨는데 그게 친숙한 거야. 왜냐면 동국제강도 써본 네. 일 없죠. 아니죠. 뭐 또 뭐 대한전선도 저 그 제품 써본 적 없거든. 네, 네. 근데 쿠팡은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딱 네, 보니까 네.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네, 네. 그러니까 양을 늘린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만 배우시고 네. 저는 그냥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그 지금 다니시는 그 직종이나 직군이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영업 실적을 올리고 그런 데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자기 시간의 확보도 좀 네. 용이한 직군에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대화할 때 제가 느끼고 이런 어떤 성품이나 성향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성품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에 계시니까 이제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서 목표를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에 네. 내가 주식 투자로 전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수익금의 10% 내가 기부하지. 라는 목표를 딱 정하면 오히려 동기부여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워낙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능력에 비해서 항상 자원의 그 부족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혹시 뭐 제 가족의 그런 안위도 중요하지만은 좀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뭐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면 굳이 종목을 막 맞아요. 옮겨 다니시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짜고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수료가 굉장히 싼 네.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런 상품을 사셔서 그냥 해서 연애 10% 초과되면 일단 나오시고 그랬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분보다는 제가 오히려 비영리 단체지 내가 여러분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진짜 제가 비영리예요. 아 얼마 전에도 그 누가 뭐 오셔갖고 제 계좌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 이 정도냐고. 정프로 너무 놀랐다고. 자기가 뭐 그건 또 오늘 또 나눠신서 이제 또 달려요. 아, 씨, 놔주자마자. 여튼 우리 추랑님은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본인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투자 성향을 뭐 잘 정하셔갖고 공부하셔서 정말 열심히 좀 알파를 추구하시거나 아니면 맞아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런 지수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거죠. 근데 네. 절대 서두르거나 막 감정에 휩싸여 그러진 않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근데 겁은 좀 있으시지만. 근데 쿠팡은 딱 감정에 휩싸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쿠팡.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는 사랑에 빠져서 난 너를 믿었는데 그 안에 실체를 보니까는 아마존하고 쿠팡은 그때 그제서야 이제 아
안에 많은 구조들이 조금씩 다르긴 항상 아니, 항상 물리면 보여요. 네, 아니 근데 살 때는 정말 아, 조심했다 막 아. 쿠팡과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를 막 나름 비교도 해보고 나름 분석도 해보고 이제 뭐 2x2 테이블 이런 데도 그려보면서 막 차이점도 막 그려보고 했는데 아 그래서 나랑 성향은 쿠팡이다. 거기다 나는 쿠팡에 경험도 해봤지 비슷한 거를. 그래서 딱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랑이 식으면서 보니까 이제 쿠팡과 아마존은 달랐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그 대표도 믿었기에. 근데 아마존도 많이 빠졌어요. 아마존? 아마존 네. 많이 빠졌어요. 네. 최근에 네.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아마존도 많이 빠졌어요. 이제 아마존은 많이 오른 다음에 빠진 거고 쿠팡은 창장부터 쭉 빠졌고요. 네. 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증경씨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풀어놓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시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항상 이렇게 이제 정 프로님, 김 프로님 이제 안 나오시지만 이 프로님 이제 제가 항상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보냐면은 약간 불공 들이는 심정으로 보거든요. 마음이 막 적적해지고 힘들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108배 하시거나 막 이렇게 불상을 보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한테는 약간 그 뭐 삼존불 같은 그런 분들이 삼존불. 예, 김동화 소장님이 이제 금강불 정도 되시고 이제 여기 아, 미륵불 갑니다. 미륵불 뭐 이제 네, 항상 미래를 보시는 이제 정프로님은 미륵불 같은 그런 느낌. 김프로 뭐예요? 김프로님은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이 조곤조곤 하시니까 아. 제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저는 이제 열애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심정인데 오늘 약간 이제 아, 성불했다는 느낌. 네, 네. 아, 성불했다 오늘. 네, 네, 네. 네. 연불리는 뭐야? 연불리로 가는데 네, 연불리. 아, 많이 또 네. 이게 외우시니까 염주 같은 걸 갖고 계시고. 네. 자, 우리 추랑님 뭐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뭐 잘 네. 하실 것 같아서 네. 뭐 특별히 걱정이 막 정말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네. 많이 없네 생각보다. 네. 전 저처럼 저보다 더 걱정되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러냐 네. 생각해봐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야, 뭐 동목을 찍어주거나 지금 팔고 뭐 얼마에 사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 행위 그런 거를 하려는 마음 이게 아직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지 사실. 아, 안 그러면 진짜 그거보다 더 심하면 아유 그런 의욕이 없어요. 아, 의욕이 없는데 문자 온 거 보고 에이, 그래 오늘은 여긴가 보다 이렇게 가고.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네.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본주하고 우선주하고의 괴리율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는 다 모든 주식을 다 본 건 아닌데 이제 삼성전자만 괴리율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를 사고 싶었는데 본주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네. 근데 이제 미래를 좀 뭐 생각해 본다 해서 현대차 우선주를 샀거든요. 현대차 우선주하고 괴리율이 거의 50% 정도 차이가 그때 나는 이제 것더라고요. 그 바벨 전략 가야죠. 본주 사고 우선주 사고. 제가 거기에 되게 혹해서. 근데 본주 살 아직 여유는 없어서 지금 했는데 네, 현대차 우선주를 그 괴리율을 좁아들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현대차를 계속 꾸준히 사가는 게 혹시 괜찮은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에 답이, 네,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괴리율이 많이 벌어질수록 당연히 어느 정도 안쪽까지는 붙어야 정상인 건데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붙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우선주를 사셨다는 거잖아요. 여미사님 의견을 들어보죠. 이게 괴리율이 그냥 거의 유지돼요, 그냥. 제 경험상 뭐냐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뭐 거래량이 워낙 없으니까. 아. 그러면 결국 또 맞춰놔요. 어느 정도에 50%면 50% 정도에서. 근데 중요한 우선주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하실 게 이게 막 본주랑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있는데 거의 붙지는 않고요. 본주가 어쨌든 움직여줘야 돼요. 본주의 펀드멘털이 강하고 움직이면 후행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본주가 뭐 현대차가 막 올라가요. 근데 우선주가 안 갈 때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맞춰줘요. 그 정도지 뭐 우선주가 먼저 달려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주 투자가 매력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우선주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한 6% 돼요. 네. 우리 예상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본주가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우선주 따라가면 뭐 시세 차익도 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을 훨씬 많이 주니까. 아, 배당이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배당주 만약에 원하시면 우선주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아, 본주를 봐야죠. 네. 본주에 본주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우선주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배당이 우선이면 우선주 포트를 구성하는 거 좋고 금호석유 갖고 계시면 금호석유가 본주가 한 5% 정도 줄 거예요. 이병 정용진. 네. 예. 근데 아, 우선주가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아 그래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가격은 절반인데 배당금은 조금 더 주니까 아. 수익률이 훨씬 좋죠.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선주를 네. 그런 마인드로 선택하는데 아~ 우선주로 내가 뭐 본주랑 괴리가 좁혀져가지고 막 그런 경우는 아~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저는 미국 우선주 투자를 2010년 은행 네. 미국 은행의 우선주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굉장히 많이 사봤는데 그 거의 부채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네, 주는 듯이 네, 네, 그리고 아~ 정해져 있어요. 아~ 그 배당률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박또박 아~ 그 이자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주와 구주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 월배당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주와 아니, 원주와 우선주가 줄어들어 있는 이유는 다른 주식에보다 줄어들이면은 분기 배당하죠. 네, 네. 분기 배당하는데다가 여기가 배당을 미스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네, 네. 삼성전자가 적자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회사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컷이라고 하는 배당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거의 배당 안 줄이거든요. 배당을 줄인다는 건 대표회사 사임하는 거예요, 거의. 네, 왜냐하면 대표회사 너 하는 일이 배당 주는 거든 원래. 우리나 우리 전 세계 주식회사의 태생의 이유가 배당이거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건건이 펀딩을 하니까 이게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인도를 향해서 배를 보낼 테니까 그 대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배당해 줄게 하고 생긴 게 주식회사 제도예요. 서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배당에 대한 개념과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갖는 배당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 배당 안 할 수도 있지. 더 투자 왜냐면 정주영 회장님 배당 안 해주잖아요. 거의 야, 내가 더 해가지고 더 키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그게 이제 개발연대 고성장 국가의 생각이라면 자본주의가 성숙돼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디비든 그러니까 이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 목적인데 그게 회사 경영이 잘 되면 주가도 오른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주식 살 때 들어갔냐 이렇게 하는 게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 차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배당을 안 한다라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경영 그 부진의 어떤 시그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투자할 때 괴리율을 측정할 때 금호석화 같은 경우도 좋은 회사긴 한데 어쩔 때 보면은 그게 배당률이 확 떨어질 때가 떨어질 있어요. 경기 산업이기도 하고 구조상 흑자폭 확 줄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데들은 당연히 이 우선주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아까 그 목적 5%에서 10% 거기에 부합하는데 그 대신 절대적으로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다 투자하셔야 돼요. 배당 수익률 자체가 조금 낮더라도. 네. 안 그러면 배당 컷, 배당을 안 주거나 확 줄이는 경우가 나오면 주가도 확 빠져버려요. 네. 네. 한번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AT&T를 갖고 있는데 워너브라더스 이제 분할을 하면서 주가도 절반 나고 배당금도 절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안정적인 네, 주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익 구조가.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요. 네. 우리 쿡광 로켓 추락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그러시죠. 네. 영희사님도 인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